선수들 상하이 이성훈 TV의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브릿캠퍼스에 왔습니다. 아니 일단은 입장권 발매했고요. 자 진짜 입구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브릿캠퍼스 진짜 캠퍼스 같아요. 대학 우리 일단은 우리 학교 우리 대학교 때보다 커. 엄청난 규모. 과연 어떤 브릭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따라오세요. 가시죠. 제주도까지 왔지. 가자 가자. 와 일단은 뭐 판타지 성이 하나 있네요. 제목은 영웅의 기환입니다. 이건 창작성인 것 같아요. 창작성 그렇죠? 여기 오시면은 우와 지금 뭐 보물도 가득하고요. 트롤이랑 지금 막 싸우고 있는 듯한 네 그런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 레고 지금 유튜브 관련된 영상 20만 편이나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한 8, 9편은 제 거. 아 여기는 나노블록도 있고 메가블록도 있네요. 타이타닉을 아 그렇죠. 우리 한국에 옥스퍼드도 있으니까 거북선이에요. 자랑스러운 일단은 여기가 디오라마를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로 해놨네요. 와 너무 예쁘다. 벌거벗은 임금님 안에 계신가요? 어 그래도 망토는 입어주셨네. 지금 막 친구들 구경하고 있고 아 이건 창작 마을들이 되게 예쁘게 잘 돼있네요. 저거잖아 매드맥스 아닌가요? 와 분노의 도로 매드맥스 브릭들로 표현을 기가 막히게 됐네. 아이고 여기 너무 귀엽다. 다들 댕댕이들이랑 코끼리랑 뭐 잔뜩 있고요. 와와와 보이십니까? 저게 블록으로는 못 만드는 게 없어요. 킹이랑 퀸도 만들어내고 요거는 요런 식으로 돌리면 파도가 치면서 배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 오토마타입니다. 오토메타. 보시면 조명도 블럭 브릭이에요. 조명도. 와 거꾸로 뒤집어서 좋네요. 맥 컴퓨터를 표현을 해줬고 이 안에는 블럭이 아니고 실제 키보드인 것 같아요. 베트포드 이거 창작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실제 기성품은 아니고 제가 뭐 맞다면 이건 돼지영화님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최근에 20만원 중반대 허크버스가 나왔는데 이거만 못해요? 이게 더 디테일하죠? 여기 보시면은 수도공시에서 블럭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구들의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다 전시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우와 관우훈장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그 창작 한참 관심 많이 있을 때 봤던 그분들의 작품들이 제주도까지 내려와 있네요. 김학진님의 작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코뿔소도 있고요. 와 이거 석조전이야? 무려 12,700개가 들어갔습니다. 선수가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랑 그리고 훈민정음도 정미의병이래요. 창작 브릭들로 잘 해줬네요. 스위스네요. 스위스. 와 스위스 가본 적은 없지만 이게 진짜 얼마나 들었을까. 브릭수가 3만 개나 들었어요.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니 구경하는 거로 완전 해야 되겠죠. 아 이거 뭐 디테일하게 뭐 다 보여드리면 안 돼요. 와서 직접 보셔야지 뭐. 제주도 오시면 야 이거 뭐 나비와 스폰지밥도 보이고요. 수금기와 요런 이제 눈 덮인 절도 보이고 이게 세인트폴 대성당이에요. 실제 크기가 엄청 큽니다. 우와. 약간 느낌이 우리 구서울역 비슷하기도 하고. 우와. 여기 지금 보시면 방파제도 보이고, 요런 데 보면 안에 수족관 예술입니다. 와, 이거 진짜 갖고 싶다. 다방 느낌이에요, 다방.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표현을 잘 해놓은 전봇대와 저 그 뒷면이지만 공중전화, 칼라 텔레비전, 요거 이제 게임기. 이 안에. 약간 원더보이 느낌의 네, 조이스틱 돼 있고 공중전화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공중전화. 와 디테일하다 디테일해. 기존의 제품들을 전시한 게 아니고 거의 이제 창작품 위주로 많이 전시가 지금 되어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안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어두운데요? 우와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회전목마 페리스 휠 빅벤 다
라이트가 들어가 있네요. 우와. 우와. 진짜 대박입니다. 우리 꼬마 친구의 와 하는 소리 들리시죠?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고 싶다. 아, 두 개 있었는데 하나 괜히 팔았네. 이런 거 보면 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내노라 하는 우리 창작가 분들의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역이네요, 역. 성당역이래요. 우와. 간이역들을 표현을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 이쪽은 맛집 되겠습니다. 맛집들을 표현해 주는 일단은. 여기서 봐야 돼, 이건. 이야, 멋있다. 서울역이 하나 나왔네요. 창작품들이. 네, 여기는 배지학당의 역사박물관도 레고스토어 모듈로 버전이네요. 요거 레고스토어 조그만하게 원래 있거든요. 요거를 모듈로 버전으로 크게 키워보신 것 같아요. 계단을 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우리의 상상력은 무한하다. 그렇죠. 우와! 여기 오버워치 캐릭터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오버워치 캐릭터들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요런 식으로. 우와. 제가 오버워치 게임을 안 해서 그렇지만, 대충 얘네들 거의 다 알아요. 얘, 이것도 저기, 돼지영아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맞네, 돼지영아님.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저분 되게 팬이거든요. 로봇을 저분이랑 그리드님이라고 그 두 분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분명히 그리드님 것도 있을 거야. 임페리얼 셔틀. 저도 이거 창작에서 하나 갖고 있어요. 나중에 UCS 버전 조립할 때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걸 아직 안 부시고 계시네. 초반에 이거 작품 만들었을 때 저랑 프로그램에서 하연 아빠님 작품을 제가 직접 들고 나오신 거 봤었는데, 와, 그게 제주도에서 이걸 똑같이 보게 되네요. 드로리안도 만드셨네. 그리고 가네다 바이크와, 와, 이거 은하철도 보고도 너무 좋겠다. 너무 트랜스포머의 바리케이드를 실제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변신이 되나? 변신이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야, 여기가 이제 그리드님 작품들이 보이네요. 사진으로만 보고 감상했던 이 작품들 대박입니다. 이렇게 SD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를 만들어왔어요. 다 게타로봇이랑 그레이트 5, 골라이온. 우리는 이제 골라이온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볼트론이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고 킹라이온이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죠. 플래시킹, 바이오로봇, 마징가 제트, 옵티머스 프라임과 쇼크웨이브, 그 다음에 센티널 프라임, 블랙아웃. 이 둘이 합체도 되나요? 끝납니다. 와, 그랜라간.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아, 서 있는 것도 신기해. 한국 철도기차입니다. 와, 대박이다. 여기 너무 당당하게 서있다. 코레일. 이야, 진짜 여기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이건 담을 수도 없어. 크레인이 대형 크레인이에요. 엄청납니다. 사이버 포뮬러 아니야 여기 지금? 대박이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와, 고잉 메리오 아니야. 와,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지? 어떻게 만들었지? 아, 세상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루피도 블럭으로 또 표현을 하나. 브릭으로 만든 모자이크 작품들인 것 같아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조각들이에요. 근데 이걸 쭉 멀리서 오면 이렇게 예술작품이 되는 거죠. 요거 한다. 피리 부른 소년. 만의 작품이죠, 만의. 우와, 이거 뭐야? Again 1966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소름끼치는 뭔지 아세요? 애들이 다 하나씩 지금 빨간색이랑 흰색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카드를. 와, 여기 보시면은 모자이크로 마이클 잭슨, 아인슈타인, 공유, 김연아, 마를린 먼로 찾으셨습니다. 내 거 외웠습니다. 이상한 거. 엄청 커요, 생각보다. 지금 여기는 이제 플레이동이에요. 오, 여기 미니피규어 하나 7,000원이에요? 해임달이다. 해임달 없는데. 여기는 브릭들을 원하는 만큼 가져가서 결제를 하면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너무 환장하겠다. 저기 지금 빈자리 저기 저 제자리인가요 저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놀 수 있는 장. 아, 어떻게 나도 그럼 여기다가 자리가 있나?
짜잔. 이상훈 TV. 갤러리 느낌이 좀 있고. 짜자, 여기. 브릭 아티스트. 레고를 조립할 수 있게 편하게 갤러리 이용해서 여기 태극기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 이제 직원분들이 매달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뽑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 갤러리에서 실제로 브릭캠퍼스 갤러리로 가는 거죠. 아까 그 수도꼭지 틀어놨던 거기 전시되어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뽑힌 사람들 또 거기 가는 거예요. 의미 있죠. 윤재야. 윤재야, 너 배놈 잘 만들었어. 오, 여기 주환이 너도 아이언맨, 오, 잘 만들었다. 어린 친구들은 와서 이렇게 또 브릭 아티스트가 돼서 창작도 해보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릭 캠퍼스를 한번 싹 돌아왔습니다. 아, 여기 뭐 제 동상까지도 세워놓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주도 오면 경치 좋은 곳들도 많이 구경하시면 좋겠고요. 아기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 브릭 캠퍼스 오면 또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지 방문입니다. 성지 방문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주세요. 안녕. 햄버거도 브릭 모양이고 케이크도 블럭 모양입니다. 요거도 아주 맛있겠네요. 아, 너 혼자 세 개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와이프랑 식구들이랑 왔습니다. 이야, 잘 먹겠습니다.